그나저나 그동안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뭐 네. 출연을 별로 안 했어요. 그렇죠? 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강심장이라는 프로는 그래도 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재밌고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 김기덕 감독님이 이 프로에 나왔다라는 걸 딱 봤을 때 그때 아마 대답을 뭐 이런 식으로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일 뿐인데 내가 뭐 어느 프로 나간들 김기덕이라는 게 뭐 사라지냐. 네, 근데 이제 강심장이든 힐링이든 뭐든 김기덕이 나가면 김기덕이 아니냐. 그냥 저는 그냥 제 자신을 보여주는 거는 뭐 어느 방송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예능인도 아니지만 뭐 제 이미지가 달라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제 얘기도 좀 들려드리고 싶고 해서 좀 용기를 내서 나왔죠. 아, 그럼요. 아, 잘 나왔어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인터뷰를 4시간을 하셨고 너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SBS 목동 신사옥으로 네네. 옮기면서 이전하면서 특집 프로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회를 보셨어요. 신동엽 씨께서. 예예. 네, 뭐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친분이 있었고 그렇죠. 제 공연도 보러 오시고. 예예. 이범아 씨랑은 뭐 이렇게 가끔 사석에서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딱 한 번 아침까지 드셨던 기억도 나요. 근데 아무튼 아침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눈 적이 있었어요. 이제 SBS 마스코트가 반달곰이죠. 아, 그렇죠. 예. 저한테 그 반달곰을 위해서 곡을 하나 써달라고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아, 그 마스코트 반달곰.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피아노 위주의 음악만 했던 때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쓰지 이러다가 기존에 그냥 써놨던 곡들을 그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제가 연주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 세계 최고의 뉴 에이지 피아니스트가 곧 될 것만 같은 이루마 씨도 나오셨습니다. 반응은 어떻던가요? 반응이요? 별로 없었어요, 반응이. 일본 사람 아닙니다. 워낙 뭐 일본 쪽에 또 유명한 뭐 아티스트들이 많으니까 오해 많이 받았죠, 사실. 지금도 받고 있어요. 늘 받고 있고, 그러니까 본명이에요, 이루마가. 네. 뜻을 이루마, 뭐 꿈을 이루마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거든요. 저희 누나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루다, 이루지. 뭐 심지어 일본의 지명으로도 이루마라는 곳이 있고.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김천 공연이 있는데 일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온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또 언제 올지 모른다. 아직도. 계속 사시는데 여기. 네, 여기 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번은 바를 갔었어요. 근데 바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일하시는 직원분이 연주를 또 직접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곡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이 키스 더 레인이라는 곡이거든요. 예. 근데 그 곡을 막 이렇게 자기가 편곡을 해서 막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연주를 하고 계시는데 되게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곡 좋아하세요? 키스 더 레인 이 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막 아, 너무 좋아한다고. 유키구라모토 좋아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분이? 네, 유키구라모토 좋아하세요? 네, 유키구라모토라는 되게 유명한 일본 피아니스트. 있어요. 그것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곡 제 곡인데요? 했더니만 그 피아노 치던 직원분이 그러면 대기 유키구라모토. 유키구라모토가. 근데 정말 많아요, 일화들이. 한번 또 방송 끝나 디프리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양반 다리를 잘 못하거든요. 네. 일식집이나 이런 데를 잡았었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근데 제가 양반 다리를 못해서 무릎을 꿇고 항상 앉아있어요. 일식집에서? 네, 일식집에서. 이루마가! 이루마가! 일식집에서! 근데 옆에, 근데 옆에 어떤 다른 연예인 매니저분이 앉아계시는데 저랑 계속 한 시간 넘게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너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런 당황스러운 일들. 아이고. 야, 네, 사실 저도 고마운 게 있어요. 네. 그 DJ 변이라는 개그 할 때 네, 네, 네. 그 사연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내리면서 올리고 막 이런. 이루마 씨의 곡이었어요. 그 메이비라는 곡이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정말 그거 한번 지금 잠깐 들어볼까요? 네, 그 음악 주세요. 자, 그럼 변기수 씨 한번 보여주세요. 사연이 하나 도착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이루마입니다.
아, 기수 씨, DJ 변 코너를 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서 사연 읽을 때 나.